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호 본부장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메카 코리아, HD 한국조선해양, 인그루드랩 재룡전기를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코스메카 코리아랑 HD 한국조선해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메카 코리아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대표적인 색조 OEM 기업 중에 하나죠. 특히나 이번 실적 부분에서는 이제 실적 시즌에서는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오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1분기, 2분기 때 이제 역사적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고객사 믹스에 따른 이제 실적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위스나 독일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수주는 늘어나고 있고 적자에 기여했던 이런 상위 고객사들의 매출 비중이 축소가 되면서 영업이익률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상반기 때도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하반기엔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증권가의 분석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인그루드랩이라는 상장사가 또 이제 연결사로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에서는 자외선 차단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피부병이나 이런 이벤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케어 부분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제 수입 화장품 중 한국 점유율이 15%나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게 FDA 승인을 받은 제품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 내 20년이 넘는 오랜 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FDA OTC를 승인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그루드랩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이 100% 넘게 상승력이 나왔는데 이렇게 자회사의 이런 흐름들이 좋다라는 건 결국엔 코스메카 코리아 연결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법인에 대한 체질 이제 개선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색조 비중이 꾸준히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이제 공장에 대한 이런 이벤트들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코스메카 코리아가 이제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뭐 미국이라든지 기타 지역으로 이런 확장 국면들이 나오는데 항상 그 스타트라인 사업에 이제 이 BM을 보시게 된다면 이제 국내 사업 부분부터 상당히 좀 확대가 되는 기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군들을 보시게 됐을 때는 코스메카 코리아를 먼저 선투자를 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큰 주가에 만약에 상승력이 나오게 되면 인그루드랩이 쫓아서 상승력이 나오는 이런 과거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두 종목을 동시에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화장품 쪽에서는 색조 ODM, OEM 쪽이 독보적인 실적이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의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아무래도 3분기, 4분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색조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 브랜드들의 이런 콜라보레이션을 잘 진행을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신규 브랜드들이 계속적으로 생성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업황 자체가 상당히 이 색조 쪽에서는 OEM 쪽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뭐 유럽 지역에서 잘 나가고 있었던 기업들은 미국으로, 미국에서 잘 되고 있었던 쪽은 뭐 일본으로 이런 식으로 고객사들이 지역을 확장을 하고 있는 기조들도 실적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에 좀 급등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약간의 좀 차익이 나올 수도 있어서 25,500원부터 27,200원까지 분할 매수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35,000원 보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38,000원까지도 목표가가 나와 있는 상황이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23,5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HD 한국조선해양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좀 조선주들이 조정이 나왔는데요. 근데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좀 업황 턴어라운드에 따른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에서 3분기 동안에 전 세계 LNG 운반선의 발주량은 총 44척으로 작년보다는 좀 감소를 했지만 이 중 70% 이상을 국내 빅3에서 수주를 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리고 LNG 성과도 역대급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4분기에 카타르의 대규모 발주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국제해사기구에서 계속적인 환경 규제를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들이 앞으로도 이런
친환경 선에 대한 수요를 증가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수요가 늘어난다면 계속적인 이제 조선가에 대한 상승 기조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조선사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수주 목표가 돌파한 기업이 3대 3호 중공업인데요. 일단은 작년 수주 목표액 대비 벌써 220%가 넘게 수주를 했고 그중 대다수가 고부가 선박입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를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HD 현대 한국조선해양을 관심 있게 보실 수밖에 없고요. 일단 시설 자체가 가장 최신이고 생산량도 높은 상황이어서 상당히 좋고요. 대신에 이제 중국 조선소 대비했을 땐 가격은 비싸다라는 점. 근데 이제 태풍 경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생산에 차질이 좀 없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메리트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거래에 나온 뉴스죠.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를 위해서 에코젠에 640억 원을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서 아마 실적 베이스로 본다라고 한다면 연결 실적이 가장 좋아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뭐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투자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환경적인 에너지 모멘텀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 뭐 물론 이거는 이제 뭐 미국의 대선에 따른 정책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일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가는 일단 이전에 상승률이 나왔었던 12만 5천 원 라인, 그리고 손절 라인은 8만 9천 5백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